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위켄센터의 본사인데요. 유기농 수제 쿠키를 생산하며 사람을 생각하는 정직한 쿠키라는 슬로건 아래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의 자활 프로그램에 사용되거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쓰이고 있는데요. 100% 우리밀과 유기농 버터, 친환경 유정란 등 국산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 전 공정에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재료에 신뢰까지 더해 최고의 맛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위켄쿠키. 무엇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노력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데요. 10명 미만의 장애인 시설에서 출발해 연 매출 16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으로 비상하기까지 알면 알수록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 위켄쿠키의 송양숙 시설장님을 만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위켄센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위켄은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자립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면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위켄센터에서 만든 위켄 쿠키를 고객분들이 처음 접할 때 장애인이 만든 쿠키라고 하면은 좀 약간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제품보다는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그 생산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켄 쿠키를 좀 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장애인을 돕는다 아니면 수도자인 저를 보고 한번 사준다 하는 그런 약간 적선의 느낌으로 쿠키를 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제품 자체의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또 해석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한번 직무를 습득하고 나면 원칙대로 배운 대로 철저하게 쿠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쿠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제빵 업체와 비교를 해서 그 위켄 센터만의 강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재료들을 사용한 쿠키라는 점입니다. 100% 우리밀과 유기농 설탕, 유정란, 또 온유버터, 그리고 국산 부재료를 사용한 쿠키이고요. 화학 첨가물이나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쿠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수업 인증을 통해서 만드는 안전한 쿠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쿠키 판매 수익금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는 착한 쿠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위켄센터에는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36명을 비롯해 총 60여 명의 종사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쿠키를 만드는 과정은 반죽을 공정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거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밀가루와 쌀가루 작업합니다. 아까 보니까 체에 걸러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그건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저 이 반죽을 작업합니다. 깨끗한 우리 밀 과자를 만들기 위해 이 채를 치면서 잘 만들도록 애써준 것에 대해 열심히 도와줄까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에서는 쿠키에 쓰일 버터 계량이 한창이었는데요. 걸러진 고운 밀가루와 버터를 반죽기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위켄쿠키의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 첨가물이나 팽창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된 작업이에요. 계량 깨는 거. 계량 깨는 작업? 예. 계량 깨기 담당이신 거예요? 예. 네. 계량 작업하는 양이 예.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예. 힘들진 않아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예. 골고루 잘 섞인 반죽은 다음 작업을 위해 냉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검은깨 반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반죽을 중간에다 피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완성된 거를 이제 이거는 봉상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체는. 이걸 이제 봉상판에다가 이제 덜어서 이제 다음날 할 거를 이제 봉상할 작업할 거를 이제 냉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뭐 냉동을 하러 가는 건가요? 네, 이걸 다 건 다음에 이제 냉동을 이제 시키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막 손으로도 막 이렇게 직접 막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안 힘드세요?
네, 힘든 것보다는 좀 되도록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덩어리가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되게 철저하네요. 예. 식품 작업장에서 청결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모든 공정 과정에는 위생복과 캡,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균 소독실을 통과해야만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봉선 나온 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냉장고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왜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이게 얼어야 다음에 저거 봉선 뒤에서 저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는 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얼려야 잘 잘리니까? 아니요, 얼려야 이거를 녹은 상태, 이 상태라면 녹은 상태에서 하면은 얘가 반죽이 다 새요. 아. 그러니까 얼린 상태로 하면은 얘가 자르기가 편하잖아요. 그 녹은 상태에서 자르면은 얘가. 이곳에서는 전날 냉동시켜둔 반죽을 커팅해 성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가래떡 뽑듯 곱게 나온 반죽들은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까요? 봉선을 하고 있거든요. 봉선 작업? 아, 네. 그 보니까 네. 그 정확히 계량을 해야 되나요? 계량을 왜 해야 돼요? 계량을 안 하면은 이거를 어쨌든 크고 어떻게 쌓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똑바로 해줘야 커팅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하지도 않고, 재지도 않고, 그냥 가다 보면은, 커팅이 거의 안 돼요. 고기가 어쩔 때는 300도 나오고, 어쩔 때는 295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서, 295로 맞춰가지고, 그런들이 이거를 말아가지고, 그래서 냉장고에 놓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커팅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내일부터 계속 바쁠 때는 어쩔 많이 하고 어쩔 때는 안 바쁠 때는 뭐 8개든 아니면은 7개든 하거든요. 이거를 안 해주면은 이거를 돌아가지도 않으니까요. 김밥 말듯 돌돌 말려 하나씩 포장되는 쿠키 반죽. 이어지는 과정은 오븐에 들어가기 전 동일한 크기로 하나씩 재단된 반죽들. 점점 쿠키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예, 커팅이고요. 컷 이게 이렇게 일곱 판이 일곱 개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고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 꽂고요. 그리고 저기다 놓아요. 그리고 저거 다 된 다음에 저 판타키 보이죠? 저기서 저 가장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포장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그 패딩하는 속도가 네. 엄청 빠르던데. 네. 괜찮아요? 천천히요. 이거 엄청 빠르게 하던데 보니까. 원래 커팅할 때는 속도로 빠르게는 타이밍이.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네. 생산량도 되게 많고. 네. 안 힘들어요? 힘들진 않고요. 이 일을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죽이 오븐에 들어갈 시간. 잠시 후면 향긋한 쿠키 향이 작업장 안에 진동할 것 같은데요. 오븐을 거쳐 나오는 쿠키는 어떤 모습일까요? 노릇노릇 구워진 쿠키가 향한 다음 장소는 쿠키가 완성됐지만 이대로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거쳐야 할 작업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검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검수 작업은 어떻게 해요? 검수는 저희는 못난이하고 찐이에요하고 정품하고 커요, 작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아, 이게 한 번에 다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물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검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일일이 눈으로 어떻게 다 확인이 돼요? 그래도 소비자한테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물질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비자한테 받아보고 이렇게 뭐 쿠키에 뭐가 뭐 이물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일은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 한 6년 다 돼가요. 6년? 네. 엄청 오래 됐네요. 네.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네. 뭐이 쿠키를 만든 거 이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한 쿠키잖아요. 맛있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저희가 만들어서 나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네.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정상 제품들은 이제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포장할 때도 꼼꼼하게. 정확도가 생명인데요.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쿠키만 무려 4천 봉지. 완성된 쿠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납품되거나 자체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물론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최고의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위켄센터는 최소 근무시간과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다른 장애인 근로시설과는 달리 15년에 이르는 장기 근속자가 많을 만큼 최적의 일처를 자랑합니다. 지금 이거 포장 다 된 거는 어디로 가요? 3층 포장실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빚어낸 위켄 쿠키. 누군가에겐 그저 쿠키 하나일 뿐이지만 이들에겐 꿈이자 희망일 텐데요. 위켄센터는 사회적 기업의 초창기 모델로서 모범적인 성장을 이루셨는데 위켄센터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위켄센터는 장애인 고용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재활이나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직업 재활 시설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철학에 충실했던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원재료의 정직한 사용을 통해서 고객에게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켄센터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위켄센터의 목표는 근로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현재는 36명 고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0명, 50명, 100명까지 더 많은 근로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과 고객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위켄센터를 이용하실 소비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위켄 쿠키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장애인의 고용을 돕는 그런 착한 소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켄 쿠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한몫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켄센터에서 만든 쿠키를 사가시는 손님들이나 고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고객님들께서 저희 쿠키를 많이 이제 사가신다면 이제 많은 인기가 많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치킨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위켄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